중독. 중독 언니네 떡볶이.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사건을 해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사건을 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얼핏 뭐 이제 중독 언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 중독 언니네 떡볶이는 그 이 조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또 맛있는 그 떡볶이를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밀 누들 로제, 밀 누들 떡볶이, 예, 또 쌀 떡볶이, 예, 밀 떡볶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쌀 떡볶이가 좋던데. 저 이거 보니까 뭐 저는 매운 거 못 먹습니다만은. 이게 매운 단계가 있어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게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거 이제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특히 매운 거 못 먹는 저 같은 아이들, 아이들이라니까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은 짜장 떡볶이 먹으면 좋습니다. 짜장 떡볶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맥주에다가 제일 맞춰서 먹는 안주, 수제 치즈 스틱. 야, 이거 진짜 짱이죠. 이거 정말 구워서 맥주 마시면 한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드셔도 좋고 떡볶이 국물이랑 같이 드셔도 이거 아주 뭐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쫄면도 있거든요. 이 쫄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집사람하고 딸하고 쫄면 먹더니 이거랍니다. 이거. 예. 주문 전화는요. 010-2340-8908. 아시죠? 3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 이거는 뭐 우리 사건으로 해서 검증된 그 식품이에요. 중독 언니네 떡볶이.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짱입니다. 중독 언니네 떡볶이. 이번 주 이슈. 네, 교수님. 염 교수 지금 오늘 엄청 늦게 왔어. 네. 헐레벌떡 왔는데 비도 오고 그러는데 오늘 헐레벌떡 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하나 죽었어요. 상가집 갔다 오느라고요. 죽은 사람한테 친구는 그니까 뭐 죽었다고 해야 되나? 네. 나이는 관계없는 친구인데 저보다 좀 나이 많거든요. 근데 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가방 싸고 저 소천이라고 그러지 하늘로 돌아가는. 네. 그거는 또 순서 없어.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긴 하네요. 교수님 항상 말씀 저한테 옛날에 하셨어요. 술자석에서 가는 건 순서 없으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지내다 가야 된다고. 요즘에 와서 자꾸 이제 어떤 요즘에 와서가 아니고 뭐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생각해 보죠, 그렇죠? 네. 염 교수도 어떤 네, 죽음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해 봐요. 네. 보험 가입할 때 일단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험 가입할 때 사망 보험금 들잖아요. 근데 우리 염 교수 이제 50 됐지. 이제 50 되죠. 이제 50 됐는데 네. 뭐 죽음에 대한 생각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제 주변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명문대 경영학과 나온 친구인데 이제 저랑 이제 비즈니스 좀 하려고 하다가 큰 사업이었는데 괜찮은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운이 안 됐나 봐요. 그거를 이제 주도해갖고 계약만 하면 이제 국제적인 무역거래였는데 그거 하려다가 심장마비로 계약 전날 죽은 케이스도 실제 있었고요. 아 근데 심장마비가 그거는 정말 뭐 미처 대비할 시간도 없잖아. 예, 전혀 저기 뭐 개념도 없었고 또 제가 아는 또 선배님은 상당하다고. 외제자동차 딜러 있잖아요 교수님. 그걸 했는데 그걸 16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제 그 외제자동차 딜러가 그 진입장벽이 되게 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생을 해가지고 그쪽 회장님이 너 대리점 하나 차려라 그랬는데 자리 잡은 거네 이제. 예, 대리점 계약하고 돌아가셨어요. 또 주무시다가 정말 그거 예. 예,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니까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 둘 들려와요. 그죠, 교수님도 그러시죠. 들려. 얼마 전에는 이제 1년 채 안 됐는데 아주 친한 친구. 고등학교 때 한 7, 8명이 딱 우리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당이 심했어요, 당이. 아, 당이 심해가지고 네, 이제 네. 다리도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네. 절단하고 난 다음에 야 그거 조심해야겠더라고. 네. 이 코로나가 여러 사람 다치게 하는 거예요. 네. 절단하고 나면 옆에서 24시간 상시로 이 보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가족들도 막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못 들어오게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또 그 친구가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그 간병인분들 합동으로 하는 데서 그분들이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데 하도 저 다리 없는 친구가 답답하니까 담배 피러 나가는 거예요. 흡연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네. 자주 들락거리니까 그 병원에서 뭐라 한 모양이야. 네. 그러니까 아유 나 문제 생겨도 저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각서까지 썼어. 아 나오시겠다고요? 어 아니 저 나 옆에 24시간 간병 필요 없다. 아. 내가 알아서 담배 피려고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네. 간병하는 분들이나 또 그 저 케어하는 분들이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라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빠져라 나 니네들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계약서 쓰라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근데 이 친구가 자다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다리 있는 걸로 착각한 거지 뭐야. 절단 수술했는데 침대 위에서 일어서다가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이제 머리 바닥에 찧어서 혼수 상태 빠져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사망했는데 아휴 혼났어요 슬퍼서. 이번에 제가 교수님 하나 또 배운 게 인생을 죽기 그러니까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친구분이 3일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두 번이나. 근데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그거 근데, 굉장히 아프거든. 네, 근데 리턴 콜을 다시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같이 친한 친구가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죽기 돌아가시기 직전이시다 보니까 마약을 많이 이렇게 마시셨나 봐요. 환각 현상.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 환각이 오셔가지고 그때 각성이 온대네요. 그래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던 것 같아요. 아유, 그 전화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이틀 동안 힘들었던 게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가 뭐냐면 친구 내가 한 3일 이내로 하늘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갈 거라고. 네, 날짜까지 얘기하는데.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사람이 갈 때가 되면 자기 가는 길도 어느 정도 알게 되구나. 그동안은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배운 겁니다. 저도 하나의 인생에 대해서. 일단 뭐 죽음이라는 건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명제는 네. 사람은 죽는다예요. 네. 그죠? 저도 그렇죠.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네. 결국은 죽는 건데 이제 어떤 죽음이냐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 종지 뭐 찍고 이제 소천, 네, 이 세상 소풍 끝내 천상병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소풍 나왔다가 네. 소풍 마치고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귀천한다 그러잖아요 네. 귀천 네. 소천 귀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 그렇게 살려면 하여튼 건강하게 살다가 네. 나는 이거 굉장히 근래에 많이 생각하는데 염 교수도 그런 생각 하나? 뭐 할까요 교수님? 일정한 나이가 돼가지고 집에서 있으면서 내 자식들이 나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주고 소천하는 거. 그거는 못했죠. 그것까지는 네. 그게 아마 그래도 행복한 저이 종지부 같아요. 네. 그냥 어느 순간 나 오늘 출근하고 그 가서 일하고 게 빠이빠이 하고 나갔는데 그 길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고 그러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속 많이 나갈 겁니다. 미처 네. 그 대비할 시간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네. 일정 부분 사시다가 적정한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수명이 거의 다해서 네. 자식들이 있는 데서 자식들한테 심정적으로 아 우리 어머니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어느 정도 가까워 왔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주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네. 내가 보니까 천원이고 그건 천복인 것 같아요. 천복인 것 네, 같아요. 갈 시간을 요즘엔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임종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그 큰 저 고통 없이 돌아가시면 그건 복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오늘 날이가 어두침침하고 또 염 교수가 저 장례식장 갔다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시작부터 그런 화두를 잡았는데 저희 사건에 죽음이 꼭 있잖아요. 또. 근데 우리 사건의 죽음이 네. 아까 얘기했던 안타까운 자식들한테 일정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급작스러운 네.
죽음들이잖아요. 슬픈 네, 죽음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범죄 사건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유튜브나 국내 유튜브를 많이 봐요. 범죄 관련된 거 보는데 적당한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피해자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저희가 선을 겨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 비난하기보다는 너무 디테일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거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나 유족들 신원이 노출이 되거나 그건 안 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뭐 디테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팩트니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저와 또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나쁜 사람을 더 징치하다 좀 세게 좀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뭐라 그러죠 그 피해자나 그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지 좀 알리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교수님 사건이 그런 차원인데 이게 너무 선정주의로 가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도 야 이건 좀 심한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많아가지고 봤어 막 저 아휴 뭐 봤어 예 너무 잔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도 들으면서 이게 야 좀 세다 싶은데. 근데 좀 기본 룰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군요. 네. 그저 뭐 그거야 자기 마음인데 이제 그 본인들이 해야 될 거고 뭐 어떤 기본에 본인들이 정해준 어떤 리미트가 있겠죠. 네. 그 상황에서 뭐 하겠지. 오늘 이제 우리 이슈 하나 들어가 볼까요? 네, 교수님.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그렇죠, 시작됐죠, 그렇죠? 네, 네,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예, 첫바 따로 그 저 전주 덕진관 내에서 네, 네, 걸려가지고 네.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는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전화질하고 찝쩍거리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은 이제 서서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법이 나오니까 참 이 네. 스토킹 처벌법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거예요. 정말 정말. 중앙경찰학교 계실 때도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우리가 주장한 게 뭐야? 어마어마. 20년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20년이네, 거의 그죠. 예? 네? 네. 그런데도 그 안 되더니 이제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실행이 됐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슈 사건은 그 저 옛날 연인 집에 불이 난 걸 보고 확 뛰어들어간 남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의 전 집에 전 여자친구의 네. 집에 뛰어들어간 네. 남성이 있었는데 네. 그 남성은 네. 불이 나니까 누군가 구조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전 연인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네. 집에 없었어요. 여행 가고. 아, 여자친구는 없었고요. 없었고. 당사자는. 그런데 이 남성은 네. 전 연인이에요. 근데 그 집에 불이 난 거를 뭐 휴대폰 거치대인가 그거를 돌려주러 갔다가 불 난 걸 발견하고 맨발로 신발 벗고 양말만 신은 채 뛰어들었다가 나왔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연의 일치가 좀 심하게 그런데 이제 이거 경찰에서 이건 방화 사건으로 본 거예요. 현장검증을 방화로요. 예. 네.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남성이 방화범인 걸로 밝혀진 에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러 간다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불 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본인이 구하러 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충남 아산에서 한 3개월 만났다고 그러네요. 네. 그 두 사람이. 예. 그런데 아마 사귀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이 남성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갔나 봐요. 아, 500만 원이요? 네. 예. 연인 간에 돈거래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부부 간에도 잘해야 되는데. 500만 원 빌려갔는데 네. 3개월 사귀고 헤어지니까 빌려간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빌려간 돈 내놔. 그럼 안 준 거예요, 교수님? 그냥 저 안 주니까 계속해서 돈 갚으라고 이제 전화를 계속 걸을 수밖에 없겠지. 네. 돈 달라고 전화하는 놈한테 스토커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돈 달라고 네. 하는 걸. 스토커처럼 행동한다면서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걸려봐야 직결이잖아요. 네. 그걸로 어찌됐건 신고하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해버린 거예요. 신변보호 요청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 열이 빡 받았어. 돈은 못 받고. 내가 돈 헤어졌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전화하는 건데 왜 내가 돈 달라고 전화하는 거를 내가 스토킹하는 걸로 신고를 해가지고 신변보호 요청하고 그래? 이렇게 돼서 혈 받으니까 이 여성을 또 사기죄로 500만 원 이제 가져간 거. 형사고소를 해버렸어. 아, 사기죄로 남자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소송전으로 간 거죠. 네, 선 넘어버렸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아 이거 이제 경찰관들도 얘기했겠지.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돈 때문에 계속 저 전화한다는 거는 그 스토커로 보기도 어렵다. 네, 아마 네.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둘이 일시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고요. 네. 네. 일시적으로 화해를 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결국 또 앙숙이 또 됐어요. 돈 때문에겠죠, 교수님? 결국 돈이죠. 500만 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에이씨 불질러 버려야겠다. 아이고 또 왜 그랬대. 이 사람은 일생일 때 실수를 한 거예요. 머릿속에 네. 사고 딱 그 순간. 500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2018년 7월 26일 날. 네. 7월 26일 한밤중이에요. 네. 아, 저, 새벽이니까 한밤중이죠. 네. 여름이네 여름. 이 남자가 그 여성 그 원룸 그 아파트가 있는데 아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야외 주차장에 차 딱 대요. 차 끌고 야외 주차장. 차 댄 다음에 네. 신발을 벗어요. 네. 그리고 맨발로 아파트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서 가요. 담을 넘어서. 여기서부터 게임은 끝난 건데 내가 볼 때. 그렇죠. 예. 그리고는 저 창문을 넘어서 아파트로 진입해 가지고 비상 계단을 통해서 5층으로 올라가요. 그 여성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네요. 네. 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는 근데 이 여성도 참 소홀히 한 거예요. 헤어졌는데 비번을 그대로 또 똑같아 여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왜 그래. 비번 바꿔야지. 비번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여행 가고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작은 방 그 매트리스에다가 라이터를 불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매트리스 같은데 불 붙으면 염 교수님 아시죠? 바로 확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장난 아니죠. 금방 후루룩 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안으로 막 불 이게 안으로 매트리스를 통해서 스며들어가지고 네. 하다가 순식간에 이제 네. 번지는 그런 폭발식으로 되더라고요. 예, 아파트 그 작은 방 그러니까 이제 저 작은 방 그 매트리스에다 나이트로 불 붙이고 이제 빠져 나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확 붙었지 뭐 불이. 그래서 내부 뭐 50제곱미터 홀라당 다 태웠대요. 조그만 아파트구나. 5,300만 원 정도 네. 소방서 추사 다 탄 거네 그럼. 다 탄 거예요. 이거 거의 전소예요. 네. 그리고 40분 만에 꺼졌다는데. 교수님 궁금한 게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주인이 느끼는 피해 금액하고요 전혀 달라요. 소방서 추산 금액하고 네. 많이 차이 나거든요. 전혀 달라요.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곱하기 2는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차이 나요 교수님? 소방서 추산하는 거는 네, 많이 차이 큰 덩어리만 딱딱해요. 큰 덩어리라고 근데 내가 네. 나 현금을 집에 100만 원 내가 저 어디 쓰려고 네. 해놨어. 그건 딱 없어. 그거 뭘로 입증할 건데요? 그치,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하다못해 조그만 저 인형 하나라도 내가 그럼 돈인데 갖다 놓으면 내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인정 안 했거든요, 거의. 아, 그럼 뭐만 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큰 덩어리예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네. 가전제품 뭐 그다음에 좀 이게 턱턱 큰 덩어리에 곱하기 이제 그 큰 덩어리 일단 추산한 다음에 피해자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네. 적정선에 이제 해가지고 그 산정하는 거. 그럼 교수님 그 중고 가격으로 또 해야 돼요. 산지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교수님 소방서 추산이란 거는 소방서에서 그냥 산정한 거고 법정에서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피해. 소방서 추산하면 거의 그렇게 가죠. 아이고. 경찰에서 추산하는 거는 경찰 추산도 결국은 소방 추산한 거를 따라가요. 네,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경찰 추산, 네. 소방 추산 나오는. 근데 거의 유사해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거의 유사해요. 아, 유사하다. 근데 그런 경우 나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그걸 할머니인데 할머니들은 막 장판 밑에 숨겨놓고 맞아. 찬장 속에다가 숨겨놓고 막 돈을 여기저기 막 숨겨놓잖아요. 네. 그 할머니들이. 항아리도 있고 막. 예, 그런 걸 싹 탔는데. 그 할머니는 그 한 몇천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인정해 준 게 뭐가 있었냐면요. 네. 항아리 속에서 타다 마른 돈은 있었어요. 아. 그럼 그 남은 좀. 예, 네, 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추산해 가지고 그냥 할머니 여기 어느 정도 뭐 5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그냥 잘라서 한 300, 200 뭐 이렇게. 그 재된 것도 계산해보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인정받을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인정할 때 거의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이 액수도 이거보단 곱하기 최소 2배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렇죠. 5,300이면 곱하기 1억은 된다고 봐야죠. 네. 아 그리고 아
산 거는 중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뭐 그렇죠. 새 걸로 사야 되는데. 새 걸로 다 살려면 그 돈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소방서 추산하는 건 거의가 대체로 큰 가전제품이라든지 건조물 중심이에요. 네, 네, 네. 하나 배웠으면 되겠는데. 네, 그렇게. 야, 한 40분 만에 거의 다. 되게 궁금해 많이 해요. 네, 이거는 억울하죠. 네, 아, 억울하겠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에 불 나면 어떤 현상 벌어지 알아요? 잘 모른다, 그죠. 은 교수님 아파트에 불 나봐. 다 일단 나오죠. 그 다. 아파트 동 전체 사는 주민들 다 대피. 다 나오죠, 당연히. 네. 100명 넘게 다 대피하고 난리 났대. 그 번질까봐 그렇죠. 큰일 나니까. 그 아파트에서 불 번지면 대형사고예요, 대형사고. 네, 네. 밀집주택, 그 공동주택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100여 명이 새벽에 자다 말고 다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네. 나 그것도 봤어. 아예 팬티바람에 나온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 살아야 되니까 일단. 쫙 깔렸는데 왜 이렇게 여름에는 다들 팬티바람이 주무시나 봐, 남자들은. 그 더우니까 그렇죠. 그 팬티바람에 나오셔서 수건 두르고 있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근데 한 100여 사람이 이거 한밤중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 비교 안 했네 이게. 그럼 이제 이거 화인은 당연히 밝혀야 돼요. 네, 네, 네. 이게 실화냐 방화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실화는 대다수가 그 저 누전에 의한 전기 합선이요. 그다음에 아니면 부주의에 의해서 차를 끓인다든지 음식 조리하면서 거기 넘어가서 그 켜놓고 네, 그냥 나와가지고 가열돼서 나는 거 이런 거 등등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 경찰이 이제 그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지가 불 지른 건데, 네, 얘는 이제 주변에 CCTV를 경찰들이 까보니까 뭐 그 남자가 양말만 신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파트 넘어서 가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 족적을 안 남기려고 그런 거죠, 교수님.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양말을 안 남. 경찰이 볼 때는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네. 경찰도 초창기에는요, 그 안에 가보니까 이 방, 불난 방, 그 작은 방에서 이 멀티 콘센트 있잖아요. 네. 여기 전원선에 탈락흔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탈락흔이. 탈락흔이 이제 이슬매침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합선이 생기면 전기선이 뚝 끊어질 때, 요 선 끄트머리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네, 이슬매침 현상처럼 이렇게 생겨요. 네. 그러면서 똑똑 끊어지거든요. 이게 네, 대체로 누전에 의한 합선으로 그 불이 발생하면, 네, 전기선이 이렇게 이슬매침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단락흔이라고 그러는 끊어진 그, 네, 그게 나오니까 경찰도 초창기에는 아, 이거 전기적인 원인으로 불난 것 같다고 추정을 했었대요. 네, 네. 그래도 이제 그 CCTV를 살펴봤는데 방화를 염두에 뒀겠죠, 혹시라도. 그래서 양말만 신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게 나온단 말이야. 네. 응? 그런데 이제 그 남성 불러다 물어봤겠지. 너 헤어진 여자 집에 왜 와서 양말만 신고 돌아댕겨? 그랬더니 그렇죠. 그 거치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휴대폰 거치대 차에 놓는 그거 주려고 왔는데 그 주로 새벽에 오나요? 아니죠. 그거 돌려주러 오면 새벽에 오나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퇴근 시간에 왔는데 불이 나서 내가 안에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구조하려고 내가 양말 벗고 이렇게 뛰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뻥이죠. 네? 에이, 말도 안 된다. 새벽 2시 53분경에 비상계단 1층 출입문으로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앞에 거는 담 넘어오는 게 나왔고. 왜 그러면 당당하게 출입문 안쪽으로 왜 담 넘어와요? 뭐 친구한테 놀려주려고 그랬나 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화재경보가 작동하기 5분 이내에 불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네, 자기가 구조하려고 하면 불이 한창일 때 뛰어들어갔어야 되잖아. 네, 네. 나가고 난 이후에 불이 번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걸려들고 그러죠. 얘 징역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얼마나 세요? 방화죄 이거 커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좀 싸게 맥혔어요. 1심에서 네, 2년 줬어요. 대전 그 아파트에 불 지르는 건데 약간 나왔네요. 이거는 그 공동주택에 방화 이거 불 지르는 거는 이거 2년이면 너무 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는 너무 많다고 항소했어요. 얼마 받았어요? 올라갔어요 그럼? 그게? 네. 1년 플러스 됐어요. 3년 나온 거예요? 네, 대전 고등법원 형사 3부에서 제대로 재판하셨네. 예, 이거는 1년 더 살아라. 그래서 3년으로. 그러면 올려치기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예, 이게 법정에서 끝까지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계좌는 없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반성마저도 없다. 그 방화 자체가 엄청 큰죄거든요. 네, 네. 이게 양말만 싹 신고 그 아예 계획범죄잖아요. 네. 차에서 내릴 때 주차장에 차 대놓고 차에서 내려서 아파트 담 넘어가기 전에 신발 벗은 거예요. 아. 그쵸, 맞아요. 딱 족저갔는 길로. 족저갔는 거죠. 그죠. 그래놓고는 무슨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럼 교수님 또 궁금한 게요. 그 우리나라 말고도 교수님 해외 뭐 비교 연구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4대 5대 강력 범죄 방화가 들어오는 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모르는 사람 많아요. 경찰에서 중요 범죄라고 그러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네. 그다음에 조직폭력 네. 꼭 하나 더 합치면 마약이에요. 네. 근데 방화라는 것 자체가 네. 방화는 살인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는 그렇죠. 더더군다나 사람이 그 네. 실존하고 있는 현주 건조물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면 북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그럼 거예요. 교수님 그 방화죄 중에서도 현주 건조물하고 또 일반 건조물 일반 건조물 있잖아요. 그거 네. 잘 구분 완전 못하는 분 많거든요. 좀 아 그게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는 사람이 실내에 상존하는 거예요. 현주 현재 거주한다. 예, 현재 현주 네. 건조물 네. 거기에는 이제 선박이나 비행기도 들어가요. 아 선박 비행기도 들어가요. 예. 아. 예. 그 안에 사람이 현존할 때 거기다 불 지르면 이제 그거는 엄청 큽니다. 죄명이. 아, 현주고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상존하지 않는 케이스이고요. 그럼 교수님 뭐 창고 건물 뭐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처리하는데 네. 사람이 주거하는 형태 또 사람이 있는 데다 불 질러 버리면 그거는 교수님 예를 끝나는 거 인생. 그 또 궁금하기도 죄송한데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농촌 지역에 그렇죠. 일하시느라고 사람이 있었다면 네. 그다음에 사람이 명백히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 불 질렀다면 현주 건조물 방화. 아 그래도 바뀌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현 상황 건물 상황을 보는 거네요. 네. 현주 건조물 방화죄 이거는 처벌 엄청 셉니다. 공동주택은 또 올라가고요. 여기 더더군다나 공동주택이잖아요. 네.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면 네. 이거는 네. 대형 사고 대형 맞아요. 얘기하면.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3년 너무 싼 거예요. 이 방화는 강력범죄입니다. 강력범죄네요. 네. 예, 더더군다나 또 살인사건하고 방화가 세트로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맞아요. 증거인멸을 네, 노리거나 네. 이래가지고 네. 그죠. 방화범죄는 진짜 심각하게 다릅니다. 선생님 3대님 너무 싸네요. 100명 이상 사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 방화는 이게 불 지르는 사람들은 뭐 이제 우리 염 교수야 뭐 저 범죄학 하는 사람이니까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불 지르는 사람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불 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에 와본다는 네. 그 정설이 네. 아마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방화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죠. 많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화에 이게 불이 난 현장에서 주변에 와가지고 오 불 났어 하고 막 구경하는 사람들 CCTV 같은 걸 영상 다 찍어놨다가 다 찍으신다며요. 예, 구경꾼들로. 그 중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본 놈이 범인인 경우가 꽤 많아요. 유영철이 같은 경우도 그 해화동이 아저 삼성동에서 불 질러놓고 거기 좀 떨어진 저쪽 저 옥상에 올라가서 그 불 나는 거 보고 있었잖아요. 정말 문제네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아무리 근데 헤어진 연인이라도 그래 가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아기가요. 그런데 큰일 뻔했네. 그 여행 갔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 남녀간에 사귀면서 사실 애매한 돈의 성격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일선에 있을 때 보면. 그럼 뭐 이렇게 빌려준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이런 건가요? 제가 사건 한 거 중에서도 네. 남자는 헤어지니까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준다고 그래갖고 가서 막 때린 사건 내가 몇 건 취급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그 여성분한테 얘기하죠. 그거 빌렸으면 주셔야죠. 그렇죠. 예. 안 주니까 맞은 거잖아요. 때린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 여성분도 당신도 이거 돈 줘야 됩니다. 근데 여성이 얘기하는 게 딱 무슨 소리예요? 그 어느 정도 되는데 돈이 한 2, 3천 돼요. 사귄 지는 한 1년 미만이야. 네. 근데 2, 3천을 남자한테 받았어. 네. 근데 남자는 그거 빌려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성은 무슨 소리야? 그냥 준 거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뭘까요? 차용증. 현금 보관잖아요. 없어요. 없지. 그럼 궁극적으로 남성 입장에서는 그건 내가 볼 때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럼 교수님 연인 간에도 그. 차용증을 써야 되네요. 내가 볼 때는 거래한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원래 제가 여잔데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돈 좀 꺼줘 그러면 남자친구는 저기 법무사 사무실로 와갖고 차용증서 쓰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럼 주문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그냥 줘요. 그냥 줄 능력이 되면 네. 그냥 줘버려야지. 애정의 증표로 해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빌려준 데 내놔 하고 이제 난리 치는 건데 어떤 남자들은 또 귀걸이 사준 거, 반지 사준 거까지 다 내놓으라고 가서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진짜 그 쪼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줬으면 끝나야지. 그쵸. 어렵네. 뭐 사람마다 다른데. 아, 그것 때문에 싸움 많이 나요.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많이 신고 많이 들어온다니까. 네, 되게 많다고 그러시대요. 막 여성을 때렸다고 그래서 신고받고 가가지고 남자 끌고 왔어. 네. 왜 때렸냐? 그럼 이제 때린 원인을 우리는 또 수혈을 쓰니까. 네. 아, 내가 빌려준 돈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엄마 뭐 저 뭐 병원비 한다고 빌려가고 뭐 동생 뭐 한다고 빌려가고 그래. 내가 그때마다 입금 딱딱딱 해줬는데 이제 해줬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안 주니까 내가 열받아서 내놓으라고 그러다 그런 거다. 그 보면은 돈 준 근거는 있어요. 이 무통장 입금이라든지 은행 거래 네. 입금 내용이 있어요. 네. 다만 그 성격이 사귀는 과정에서 준 건지 애정의 표시라고 그러나요? 그게?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연인 간에는 돈 거래를 안 하는 것이다. 줄라면 주고. 아, 그 아니면 차라리 그냥 줘라. 네. 하나 더 할까요? 네, 교수님. 센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저 화딱지 나는 거 하나 이거 네. 안 할 수가 없네. 오늘 욕이라도 좀 하고 싶어서. 네. 20대 남자인데 네. 택시 기사분한테 그 폭행하고 욕설하고 했는데 이거 들으면 열받아요, 진짜. 제가 뉴스보다 우연히 봤는데 봤죠. 네. 아, 교수님, 제가 욕을 잘 안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아마 목적지까지 다 온 모양이죠. 술이 취해서 탔나 봐. 20대 남성이. 이 택시. 예.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거의 목적지 와서 아, 선생님 내리세요. 이제 이거. 그래, 목적지 내려야죠. 다 있어요. 예, 내리세요. 예. 내리세요.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계속 그러고 버티고 그냥 계속 자는 거지. 그러니까 아, 왔다고 내리시라고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네. 어이, 뭐뭐뭐 하면서 그냥 XX 하면서 짜증나게 진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저기 위협을 제가 잠깐 봤는데 교수님 막 때린 거예요 기사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 욕하고 뭐 이러다가 내렸는데 네. 아마 이제 거기서 좀 택시 기사분한테 이제 자기는 뭐 강제로 내리게 됐다 혹은 불쾌하게 했다는 게 기분이 나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하던 게 그러면 안 되거든. 아니 그렇죠. 목적지 도착했으면 돈 내고 내리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그렇죠. 뭐 깨우 당연히 깨우지 그럼 뭐 거기에 숙박 없어요? 네. 뭐 택시 호텔이냐고 거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리더니 조수석으로 옮겨타버린 거죠. 조수석으로요. 네. 뒤에 탔다가.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 때리려고 그러니까 또 내렸겠죠. 네. 내린 상태에서 택시 기사분도 내가 보니까 아 이거 증거도 못 내기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앞으로 간 것 같아. 아, 그래. 블랙박스라도 비추라고. 예, 맞네요. 예.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이게 영상이. 뭐라고 그래서 공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그 여기서 한 얘기가 이거 참 이거 화나더라고 이거. 이게 대박이래요. 블랙박스에는 차량 밖의 소리까지 고스란히 남겨졌어요. 예. 그게 들리나요? 그게 교수님 정확하게 말했더니 안에서 현장에서 못 열어봐요. 그러니까 촬영은 되고 녹음도 다 되는데 기사분은 보실 수 없고 그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기계에다 넣으면 안에 녹음 다 된 거 다 나온대요. 근데 블랙박스는 안에서 돌아가는데 두 사람은 밖에서 시비가 돼. 그것까지도 다 들린대요. 요즘 고성능 장착하셔가지고. 근데 그 즉시는 못 보게 돼 있대요. 그 기계 있잖아요. 제가 택시사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진 그러니까 화면은 나오는데 음성은 안 들리잖아. 안 나오는데 그 메모리 칩을 빼서 기계 꽂으면 다 나온대요. 예. 그래서 이거 나온 거 같아요. 예, 뒤에 나온 거죠, 교수님. 아마 택시 기사분이 네. 이거 젊은 사람 20대한테 맞게 생겼는데 그렇지. 이 저 차 옆이나 이런 데서 맞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쪽으로 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리 나와 이거. 야, 근데 이거 진짜 택시 하시는 분들 속상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너 이거 하면 얼마 벌어? 진짜 불쌍해. 기사분한테. 네. 우리 집 얼마인 줄 알아? 미안한데 거의 15억이야. 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서 너 이거 하는 거야. 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가 이거 듣는 순간 지금 내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 집 얼마인 줄 알아? 나 거의 15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 좀 모자란 친구 아니에요? 10억이 모자라죠. 어? 네. 초등학생 수준 아니 이거? 사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 집이 있을까요? 아 10억짜리 요즘에 뭐 서울 시내에 뭐 적적 아무거나 어지간한 거 다 10억 넘지 뭐. 아니 그 있는 것도 지 것도 아니잖아. 지 엄마 거라며요. 지 엄마 거지. 예. 네. 우리 집 그 우리 집 얼마인지 알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 건 아닌가 봐.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도 그 얘기를 어 부모님 욕을 엄청 했대요. 아. 네 엄마가 뭐 네 엄마가 너를 그 그렇게 가르쳐서 너 여태까지 택시 기사야 이 소리예요. 얼마나 저 이 나이 스무 살밖에 20대밖에 안 된 놈의 새끼가 잘못 배워 처먹었어. 뭘 배워 갖고 이렇게 됐어? 그 네 그, 네 엄마 네 엄마 하면서 나이 먹은 양반 그 그 부모님 욕하고 말이야. 그 응? 그러고 네, 그러고 네 엄마 코로나 걸려서 죽으라고 얘기하고 네. 아 이게 앞니 부러졌어요. 예. 중상이신 중상이시네요. 앞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우리나라 최근에 교수님 가장 시끄러운 게 인권법 관련해서 좀 되게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국가는 인권법이 있고 근데 인권법에 대해서 교수님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인권법에 보시면 뭐 장애인 인권이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인권법이 성립되는 국가들이 증오범죄 처벌 규정이 들어가요. 증오범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불특정 다수를 해서 뭐 죄송하지만 뭐 친일파의 자손이다 뭐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지역은 뭐 친일파의 자손이 많다 뭐 어떤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자기 표현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 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진 공격에 대해서 이 인권법이 잘못하면 그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압살을 시키는 도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인권법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 이런 식의 이제 네 아버지가 뭐 널 키워서 어땠다든가 네 어머니가 뭐 이랬다 이러면 이게 중형을 선고하거나 민사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리도록 이게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어떤 지역적인 그 차별을 예. 심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피부, 인종, 네. 종교, 어떤 문화 집안 네. 뭐 이런 거를 그 비하하는 네. 그 증오범죄 이건 이제 좀 가중처벌하는 네 근데 거시적인 증오범죄가 있고 교수님 미시적인 증오범죄가 있는데 거시적인 건 저는 그 부분에선 정치하는 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말할 필요 없고 인종 문화 종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미시적인 거 있잖아요. 좀 작게 들어가는 거 지금 이 집안욕을 네, 집안욕을 했다던가 네가 덜 배워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당신 나이 먹었고 뭐 그 경비원 몇 번 하셨잖아요 교수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증오범죄 유형에 넣어갖고 처벌 좀 세게 해야 된다고 봐요. 증오범죄 속에 그 범죄 이걸 미시로 넣어버리면 좀 덜해질까요? 덜해줘야죠 교수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뭐 아파트가 또 택시 사장님 때리는 이유에 이게 아파트 10억짜리가 이게.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고 사람을 네. 그 깔보고 하는 이런 범죄거든요. 이건 저번에 교수님 명품샵에서 그 무릎 꿇고 한두 시간 계셨던 그 점원 사건도 기억나시잖아요. 그거 공분만 하지 처벌이 안 돼요 이게. 화만 나는데 참. 예. 이건데 이 자식은 내가 볼 때는 뭐 앞니 두 개나 부러뜨렸으면 뭐 상해죄에다가 업무방해에다가 예.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 욕하고 그랬으니까 뭐 모욕죄에다가 뭐. 근데 교수님 저기 그 이거 구속시켜서 좀 혼내야 되는데. 택시비 냈어요? 안 냈어요. 2만 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임승차인데. 예. 2만 원 같으면 이제 사기죄 의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전에 계획한 건 아니니까 뭐 저 즉심 처분도 하겠죠. 네. 무임승차로. 하나만 교수님 또 이거 말씀드리면 제가 택시를 많이 타다 보니까 야간 시간 때 교수님 이렇게 이게 그 자버리면요 엄청난 손해래요. 엄청난 손해래요. 왜 사람이 피크 타임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 30분 실갱이를 해버리면 콜도 못 받고요. 지금 그때 다 집에 가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구대 파출소를 가야 되는데 지구대 파출소 오면 경찰관들이 이제 훈련이 잘 돼갖고요. 택시만 왔다면 바로 튀어나오신대요. 경찰관들이 왜 빨리 처리해야지 이분이 돈을 버니까 빨리 끄집어내갖고 돈 안 받을 것 같으면 저희가 처리할 테니까 가시라고 이러고서는 돈 벌라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찰관들도 이게 애완인 게 밤만 되면 그렇게 안 깨거나 수도 없어.
어마어마하게 온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참 깝깝한 일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네. 이런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 이번 기회에 되게 혼나야 되고 이 친구 부모님들도 이거 자식 교육 잘못하셨어요. 아예 잘못한 겁니다. 네. 예, 한번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개 더 해볼까요? 네, 그렇죠. 아씨 이거 발가락 사이에다가 몰카 장착해가지고 여성 치마 밑 찍다가 걸린 새끼들 이런 쓰레기 아직도 있나? 발가락에다 장착이 가능할까요? 거지 같은 새끼 이거. 이거 발가락 사이에다가 이거 초소형 몰카 이거 끼워가지고 이제 그 촬영했는데 맨발했어요 교수님? 범인이요? 이 새끼 맨발이었더라고. 이거 저 신발 신으면 못하잖아요. 신발 신으면 못하죠. 4일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가 잡았는데 지난달 31일이래요 네. 그러니까 10월 31일인 것 같은데 네. 요새 샌들 신었네 그럼. 예, 8월달부터 그러고 생겼대. 그러니까 샌들 신은 거죠. 네. 8월달부터 지난달 초까지 10월 초까지 지하철역 안에서 이제 초소형 카메라 이거 이제 샌들을 이렇게 신은 상태에서 발가락이 틈 사이에 이렇게 끼운 거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샌들. 그거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요. 예. 그냥 팍 밟아야 되는데 그거.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30명 정도 된대요 피해자. 아 많이 됐죠.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30명 넘을 거예요. 걸린 것만 30명 아니에요? 네, 지금 이거 피해자 넘을 해가지고, 거예요. 예. 서울 이거 근데 잡기는 잘했더라고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이게? 서울역에서 불법 촬영 당한 것 같. 일단은 피해 여성 신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고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 신고가 있으니까 주변 CCTV를 싹 깐 거예요. 아. 지하철 경찰대에서. 네. 그래가지고 요 놈을 딱 특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9일날 10월 29일날 주거지에서 딱 따버린 거예요. 새끼. 아. 그런데 저장기 8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휴대전화 등 저장기가 8개 네. 네. 압수해서 지금 그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 그러니까 교수님 저기 참 제가 이것 때문에 열받는 게 저는 대중교통 매니아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지하철 꽉꽉 차는데 이렇게 차다 보면 여자분들 이렇게 뒤에 붙거나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난감해요. 그래가지고 막 방향을 튼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보다가도 가끔 여성분한테 과도하게 밀착을 한다던가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신고를 했는데 그때 못 잡았는데 이렇게 신발이에요. 이런 샌들이 아니고요. 신발을 잡고 여자분이 그 치마 사이 밑으로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 예, 밀더라고요. 조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그 다중이라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건이 계속 노출이 되면 대중교통 운영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솔직한 얘기로 이게 사회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전 진짜 엮인 게 발가락 사이에 대까지 이거 끼워가지고 할 정도면 일이나 열심히 하지. 응. 한심한 놈 새끼들이냐 한심한. 이거 도로 그리고 다행히 미리 잡으신 거 아니에요 경찰이요. 네, 이거 유출되거나 돌아서면 어쩔 뻔했어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 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몰카라고 네, 이름을. 네네. 네. 그걸로 이제 입건했는데 이 새끼 이거 저 아마 숫자가 나온 거 피해자 숫자가 나온 거에 비례해서 처벌이 정해질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 혹시 어디 또 유포했다 그러면 얘는 빼도 박도 못해요. 네. 단순히 촬영 소지 그 한 거는 3년 이하거든요. 네.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뭐 영리 목적이면 7년 이하예요. 7년이에요. 예, 그다음에 아 이제 동의 없이 하는 게 5년인가 되고 뭐 내가 명확한 3년 5년 7년이래요. 하여튼 영리 목적은 7년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 제가 말씀인 건 이게 광학 장치가 없으면 이렇게 촬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런 그 광학 장치를 가지고 오면 전기통신법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의해서 전파인 좀 받아야 되더라고요. 주파수 신고하도록 예.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네, 네, 근데 그렇대요.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죠. 중국에서 마구 넘어오잖아요. 아. 구하기도 되게 간단하고요. 큰 마구 넘어오잖아. 원래는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처벌이 좀 셌으면 좋겠네요, 얘들. 마저 하나 할까요? 네. 시간이 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이스피싱 번호 010으로 변작해 주는데. 네. 저도 중딩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010으로. 전에는 뭐 070이나 뭐 이런 걸 오다가 지금 070 오면 아예 받지도 않잖아요. 010이면 개인용 핸드폰인 줄 알잖아요. 그래도 받았는데 뭐 이상하게 뭐 대출 전환 해준 데서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변작. 아, 변작이라고 해서 변작 중계기 이제 그 숨겨놓은 데를 경찰이 찾았다고 그러는데. 예.
해외 발신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발신 번호로 무단 변경해 주는 변작 중계기. 예. 예, 이거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에 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18명이 경찰에 무대기로 잡혔어요. 아, 나쁜 놈들. 어? 예. 이거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근데 얘들이 그 변작한 중계기가 이거는 전기 전원만 있으면 어디다가 설치해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그 예. 중국 본토에 있는 그 예. 보이스피싱 범새끼들하고 여기하고 한국에 있는 예. 이 범죄 조직 예. 얘들하고 한 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변작 중계기만 하는 놈들이 이놈들은 요거만 하는 거예요. 요거만. 그럼 얘들이 조인하는 거야. 야 우리가 쏘면은 변작 중계기 니들이 해서 010으로 쏴줘. 예. 송출하는 거 해줘. 예. 그러고 건당 얼마씩 받아 쳐먹으면서 하는 놈들 이놈들. 요놈들이 중국에서 이제 그 변작 중계기를 받아가지고 네. 지네들 차 트렁크 같은데 동력이 전달되잖아요. 네, 차 안에서는 네, 네. 트렁크에다가 설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어떤 모텔 같은 데 가서 보일러실 같은 데도 설치 몰래 해놓고 안 걸리게 하려고요. 그다음에 건물 옥상 같은 데 가서 전기선 살짝 따가지고 거기다 설치해놓고. 근데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 그게 변작 중계기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막 섞여 있으면 네. 그런 식으로 헤쳐먹은 거야 이게 이 새끼들. 그래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네. 이거 저 그 보니까 저 형법상 사기물에 8명 구속하고 10명 불구속해서 18명이 입건한 거예요.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잘 잡았네. 그러니까 저기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뭐 대출도 그냥 핸드폰 번호로 오더라고요. 그게 변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갖고 아니 이거 왜 회사 번호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뭐 제 얼버무리더라고요. 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제가 뭐 대출 매니저인데 연락드립니다 하는데 그 옆에 같이 막 상담하는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요. 옆에 백그라운드 사람 들리거든요. 그 뭐 핸드폰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넘어온 거네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저 변작 중계기를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갖고 62대를 밀반입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보이스피싱 조직 이놈들하고 연결해 갖고 예. 070이라든지 1544 예. 뭐 이런 걸로 오면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예. 예. 그 예. 번호를 그 저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 010으로 이제 조작을 해서. 이제 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 관청 전화번호로도 변조가 가능하네요. 가능해요. 경찰서나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예, 보니까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맞아요. 모텔 TV 선반 아래. 그 모텔에서는 모텔 주인을 알지도 못하는 거야. 아, 모르는 거네요. 몰래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보일러실 안에. 예. 그다음에 건물 옥상 같은데 항아리 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뭐 차량 트렁크. 이런 데다가 했는데 전원 공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 공급하는 컨센트만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출연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요즘에 지천으로 뭐 저희 공유기도 달려 있고 증폭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반지하 같은 데 다 달아놓는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기기를. 이 새끼들 뭐 1인당 나쁜 놈들은 한 달에 많게는 한 400만원씩 대가로 받는다고 많이도 받았네. 이게 해먹을 게 없어서 보이스피싱 조직하고 그 연계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냐고.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후 열을 막론하고 범단으로 엮어버려야 돼요. 그럼 범죄단체로 엮어가지고 아예 내가 생각할 때는 보이스피싱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범단을 적용하는 거죠? 네, 그 아예 그 저 범죄단체로 네. 범죄단체 조직죄로 엮어가지고 네. 강력 처벌하지 않으면 이거 저 내가 볼 때 근절 안 될 거예요. 제 그 사담이지만 제 그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집에 저랑 동갑이신 분이 최근에 한 3-4천만 원 털렸어요. 그 뭐? 예. 네. 깜짝 놀라 동네 얘기 듣고 들었는데 이게 나는 안 걸리지 않은데 이게 걸린다니까. 아, 그분도 되게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주 그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다닌대요. 그래갖고 저희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듣고서는 왜 당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귀신한테 홀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세 번에 나눠서 줬대요 그것도. 네. 빨리 엄단해야 됩니다 이게. 요거는 범단으로 엮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내가 생각할 때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그 어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네 은행원 분들. 그렇죠. 창구에서 돈 빼주시는 분. 창구에서 현금 찾으러 하고 빼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좀 한 번 정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찾아가시는데요. 뭐 이런 거 이거 좀 신중하게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바로 그냥 경찰에 이게 저 연결할 수 있는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예방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퇴직하고 그 저 집에서 쉬는 경찰관들 있잖아요. 네. 그 창구 옆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것도 괜찮네요. 어? 네. 저 현금 인출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무대기 찾아가면 은행원들 바쁘잖아요. 그 왕창 찾아가면 그분한테 바로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많이 찾아가시는데 이분. 그 대체로 뭐 그런데요. 뭐 아들 학비로 가져간다 뭐. 근데 요즘에 학비고 뭐고 현금으로 쏘는 거 거의 없어요. 아유, 계좌이체죠. 계좌이체지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만약에 경찰이 있으면 그 전직이라도 있으면 네.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와갖고 자세히 좀 물어보고 이렇게 좀 예방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용 들어가니까 또 반대하겠죠. 뭐 지금 네. 7천억에서 연 7천억에서 8천억이거든요. 아유, 그 돈 얼마나 우리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게 네. 많을 때는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예, 오늘 이슈는 여기서 좀 마칠까요?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 베리베리 베리베리라는 그 수제 과일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수제청 만드시는 사장님이 우리 사건을의 아주 찐팬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사건을의몰 광고에도 아마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저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배도라지 생강 대추청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 차로 먹어봤더니 한 네 가지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묘하게 어떤 조화가 좀 있어요. 저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말 많이 하는 그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좋은 그 이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강을 착즙을 해서 이제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다른 재료들하고 어우러져서 이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사장님이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서 수제 작업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만드시는 거라고 하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정성이 들어가야지 맛이 있고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레몬청도 있고요. 자몽청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레몬청 같은 거 요거 한 가지 왔는데 요거는 시원하게 얼음 타고 레모네이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면 아주 향긋하고 시원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님들이 구매하시면요 탄산수도 하나씩 또 끼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사건으로의 구독자입니다 하면 여전히 뭐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정성이 가지 않을까. 한 번 손댈 거 두 번 손대가지고 또 양도 한 번 집었던 거 두 번 집어서 넣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베리베리 수제 과일청 한번 드셔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